자, 본초는 아까 얘기한 것 같이 다 얘기했어. 이제 시간 금방금방 가요. 본, 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뿌리 본자다. 나무 뿌리 형태로 본자. 나무 목자에다가 뿌리가 나 있다 해서 본. 자, 초자는 풀에서 형성된 초, 이게 풀. 이거 풀초자. 원래 이제 풀초자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원래 정식은 이렇게 써야 풀초자 이게. 이게 풀초변이라고, 이걸 갖다 우리가 풀초변이라고. 보통 이렇게들 간단하게 간자체로 나오지. 근데 어떤 분이 또 그게 풀초자니 정식으로 상형물자 같이 써 있는 풀초자가 있어.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는 게 풀초자예요, 원래. 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하라고? 네, 그만합시다, 이제. 옛날에 또 풀초자는 어떻게 돼 있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다섯 개. 더는 나도 몰라. 여기까지. 근데 한문에는 여기까지 돼 있어요, 여기까지. 상형 물자는 여기까지 돼 있고, 이걸 변형을 시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한의학의 약물 중에 초본 식물과 목본 식물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말 그대로. 예. 나무와, 그 다음에 초로 되어 있다. 한약은. 예. 어저께 제가 제기동에 가가지고, 그저께. 예. 그저께 제기동에 가서, 십전 대보탕이랑, 그 다음에 간맥산을장, 그 다음에, 뭐 하나 있지? 아, 육미지왕탕. 이렇게 세 개를, 가서 이제 마치러 갔었는데, 십전대보탕은 이제 봄이기 때문에 제가 먹으려고. 어머니가 엊그저께 뭐, 요즘엔 뭐, 한약도 안 해주고 막 그러시길래, 아, 참, 되게 부담스럽다고. 나는 약재를 교육용으로 우리 집으로 보내달라고 그래갖고, 그걸 갖고 내가 강의를 하는데, 예, 우리 어머니가 그거 왔는데, 당신 건 줄 알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폐고로 안 돼 있고, 다, 그냥 막, 이걸 봉지 안에 저걸로 돼, 약재가 쌓여있네, 그 건재들이. 그랬더니, 뭐, 이러시는 거야. 아, 되게 부담스럽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제기동 가서 어머니한테 맞는 약재를, 예, 녹용 좀 넣고, 그래서 해서 드렸는데, 저희 어머니 욕하는 게 아니라, 연세가 드시면 들수록 더 오래 사시려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면 속상해서, 내가 죽어야지, 저걸 반부, 이러시다가도, 예, 누가 뭐, 건강 프로그램 나오면 채널 돌리면 큰일 나. 그거 내가 보고 있는데 왜 돌렸냐고. 예, 그런 식으로 더 삶의 애착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거 보시고, 야, 오메가3 내일부터 안 먹는데. 왜요? 그랬더니, 엊그저께 방송에서 오메가3 먹으나 마나 혈전도, 뭐, 다 거짓말이라고 그랬다고 들으셨어요, 여러분도요? 예, 혹시, 예, 그랬다고 오메가3 안 먹는데. 내가 그거, 캐나다에서 어렵게 구해서 그걸 내가 드렸더니 아 이제 안 먹는다는 거야. 그 큰일 났어 이제. 안 드신다 그래갖고. 그 남는 거 어떡하냐고. 내가 먹으면 난 더 뚱뚱해질 텐데. 그래서 이제 또 텔레비전에서 또 뭐가 나온다 그러면 전화해. 문자를 보내. 아들아 오늘 돼지고기에 대해서 나왔는데 뭐, 목살, 뭐에, 뭐, 큰일 났어. 그 살려면 보통, 목살 요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러면 한꺼번에 모둠으로 파는 게 아니잖아요, 정육점에서. 단가만 비싸지는 거야. 아, 참. 근데, 그렇게 안 해주면 섭섭하게 하니까. 우리 사람 보러 얘기를 하면 우리 사람은, 일거리가 커지니까, 얘 알았어요. 대답은 하는데, 안 해줘. 예, 네, 어쩌다 한번 해줘. 우리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나쁜 사람 돼버렸는데 죄송한데요. 그렇게 해주기에는 자기가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는 거예요. 그러려냐고 사세요. 저희 집은 이거보다 더 크게 나요. 그래도 그러려냐고 사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제가 제기동에서 약재를 사가지고 썼는데 거기에 동물성이 하나도 없다는 거. 십전 대보탕은 사군자탕이랑 사물탕 두 개를 합해서 육미 지원, 아니, 여기 팔미탕이라고 그래. 팔미. 팔미원 또는 팔미탕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황기와 육계를 집어넣어서 십전 대보탕이 되는 거야. 그러면
사물탕은 여성들한테 좋고 사군자탕은 남자한테 좋은 거. 그리고 사군자탕은 기의 약이고 사물탕은 혈의 약이야. 그럼 두 개를 다 합하면 기혈이 어떻게 돼요? 소통이 되잖아. 기혈 소통이 돼. 남녀에 좋고. 그럼 남녀 노소 할 거 없이 다 좋다는 거. 그래서 십전대보탕은 십전대보차나 십전대보차. 옛날에 다방이라는 데 가면은 쌍화탕, 쌍화창, 아, 쌍화탕차, 십전대보탕차, 예, 보중익기탕차 이런 식으로 차로 만들어서 뭐, 사물탕차, 사군자탕차 이렇게 나눠서도 하고 그걸 무슨 다방이라고 그래요? 전통찻집 또는 전통찻집 또는 한방찻집 그런 얘기를 했어. 그래서 가면은 한방찻집이라고 그래. 한방찻집. 거기 가면은 연세 지긋하신 분들이 야 쌍화탕에다가 달걀 동동 띄워갖고 와라 그렇게 노란 달걀을 예, 하나씩 추억을 갖고 계신 이쪽은 추억인데 이쪽은 추억이 없으신 거예요. 여기 와서 얘기해. 그렇게 해서 먹으면은 건강해지죠. 달걀 알 얘기가 나와서 진도는 진도고 또 정보는 정보잖아. 그죠? 달걀 알. 예. 전에는 달걀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그래서 못 먹게 했는데 최근에는 거꾸로 먹어도 괜찮더라. 그래서 제가 항상 강의를 다닐 때는요. 저한테 물어봐요. 내가 어디가 아픈데 뭐 먹으면 좋아요. 그래서 아 받으세요. 그래요. 깜짝 놀래. 나는 무슨 천정분이라 뭐 먹고 그러려고 한의원에서 그러는데 근데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잘 아시면 본인 몸은 본인이 잘 알아요. 근데 꼭 확인사살을 해 나한테. 근데 나는 다 알거든. 이 사람 의도가 뭔지 알거든. 알면서 물어봐. 진짜 모르고 물어보는 사람은 거의 없어. 알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야. 왜? 내가 그 말이 안 맞나 맞나 물어보는 거야. 만약에 맞으면 수긍을 하는데 안 맞으면 근데요 선생님 제가요 한의원 갔더니 이런 거를 내가 틀렸다 그 얘기잖아요. 지적질을 하시는 거야. 네? 그래서 난 갑과 을도 아닌데 내가 왜 지적질을 당하나 라는 생각 때문에 뭐 드시는데 거꾸로 뭐 아유 잘 드시네. 네. 알고 물어보는 거랑 물어보면 틀리거든요. 똑같아요. 달걀알이 익은 거는 괜찮은 콜레스테롤이 괜찮은데 생 거는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그래. 잘못한 거야 그것도. 잘못한 거예요. 왜 그 말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거 달걀알 하나 갖고 논문 나온 게 없어. 네? 적응증에 뭐가 좋고 뭐 그거 논문 나온 게 없어요. 양의사들도 밝힌 것도 없고 한의학계도 논문 나온 게 없어. 그런데 추정치로 나와 있는 것들은 무수하게 많아. 이럴 것이다. 왜? 단백질 투성이고 지방 투성이고 콜레스테롤 당연히 높아가지 않느냐. 거꾸로 얘기를 하자고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살이 많은 사람한테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만약에 그렇지 않은 체질한테는 도움이 엄청나게 되는 거야. 네. 음과 양이 있고 양 속에 음이 있고 음 속에 양이 있어. 죄송해요. 침튀겨서. 그렇게 들어있듯이 좋고 나쁨은 그 사람한테 결정되는 거지 내가 결정해주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정보 드리는 거야. 달걀 노란자 한 알에, 아, 두 알에 참기름 종이컵 반 정도를 집어넣어서 참기름에다가 아니 종이컵에다 참기름 반 집어넣고 달걀 노란자 두 알 넣고 막 희석을 해. 그거를 매일같이 먹어. 매일같이. 누가? 살이 잘 안 찌는 사람. 살이 잘 안 찌는 사람. 잘 들으세요. 살이 잘 안 찌는 사람. 근데 살이 잘 안 찌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 요즘에. 네, 살 빼려고 하는 사람은 안 빠져. 어차피 살 빼지 말라고 얘기해 저는. 여러분 살 빼지 마세요. 알았죠? 왜? 안 빠져. 한 번 찐 살 절대 안 빠져요. 뺄 수 있대. 그럼 빼. 뺄 수 있으면 빼. 어떻게 빼? 굶어서 뺀대. 운동하고 굶으면 돼. 그런데도 나이 70, 80 먹으면 지가 운동하고 안 먹고 할 수 있겠어? 어차피 먹어. 그러면은
나이 40대 초반에 살 뺀다고 했다가 빠져. 그런데 1년, 2년 지나면 다시 찌기 시작해. 평생 못 가. 다시 쪄. 왜? 나이살이라는 게 찌고 지방은 쌓이게 돼 있어. 그럴 바에 살 빼지 마세요. 절대 빼지 마세요. 나 뚱뚱하죠? 근데 내가 앞으로 20년 후에는 배가 없고 어깨가 좁아들고 등이 굳고 무릎이 휘어져 이러고 걸어다닐 거야. 분명히 80 먹으면 이러고 비켜. 분명히 이럴 거예요. 내 생각에. 그런데 몸에 건강하게 지방이라도 있으면 그래도 야 비켜. 80 먹어도 이 정도는 걸을 것 같아. 약간 등은 굽겠지. 삐쩍 말른 사람들 대개 할아버지도 보면요. 활동을 이렇게 재빨리게 못 움직여. 종이 할아버지는 90이 나오는데 지금도 건강하게 아직까지 살으셔. 근데 양석천이라고 옛날에 빼짝 말른 노인분은 진작에 돌아가셨어. 아주 오래전에. 몸무게 갖고 장수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멘탈에 있어. 머리에. 머리에 뭐가 있어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 걱정거리가 많으면 빨리 죽고 나같이 머릿속을 비우고 살면 건강하게 오래 살아. 나는 머릿속을 비우고 다녀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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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살려고. 왜? 오래 살아야 돼요. 건강하게.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은 자, 살 빼면 요요가 반드시 와요. 누구나가. 그걸 참을 수 있다면은 살을 빼셔도 돼. 근데 그걸 못 참으면은 5kg 뺐잖아. 5kg가 아니라 6kg 늘어. 왜? 먹은 거에 대한 플러스 1kg가 반드시 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살 뺀 사람이 나 3kg 빠졌다 그거는 한 달 정도 지났나요? 그래? 그리고 칭찬은 해줘. 빠졌다는데 면전에 내놓고 너 3개월 있다가 다시 쪄. 이 소리 하면 그렇잖아. 그래? 잘 뺐어. 그런데 3개월 후에 또 봐봐. 살찌기 시작한다고. 야, 참 배가 아름답다. 삼겹살이 출렁출렁할 거 얼마나 아름다워. 곡선미가 있네. 자, 여러분 살 빼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야. 그 대신 지금부터 살 찌지 않게 하자는 얘기야. 더 이상은 빼는 건 하지 마. 진짜 그건 포기하시고 이제 살 안 찌게 하는 방법. 운동해서 모아서 그게 아니라 내 몸을 유지를 해주는데 잘 드세요. 아침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세요. 아침에 10시, 9시, 10시까지 절대 잠은 안 돼. 아침에 무조건 7시만 되면 무조건 일어나. 예? 예, 무조건 일어나요. 난 6시에 일어나요. 그 잘한 거야. 그렇지만 7시에 일어나. 왜? 열받네. 땀 좀 닦고요. 이게 조명 때문에 굉장히 뜨거워요. 예. 여기 서보면 좋긴 좋은데. 자, 7시에 무조건 일어나. 그래서 정상적으로 세수하고 씻고 밥 챙겨줄 거 챙겨주고 그 다음에 애들 다 학교 가는 거 다 해주고 9시부터 내 할 일을 하는 거야. 음악을 듣든 청소를 하든 내 할 일을 하세요. 졸리면은 아예 나 한잠 자고 갈래. 절대 자지 마. 오전에 자거나 12시 뭐 오후에 자면은 밤에 또 잠 안 와갖고 늦게까지 또 자.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아침에 일어났어. 할 일 하고 절대 자지 말고 졸려도 자지 마요. 응? 졸릴 것 같으면 이제 나가는 거야. 나가서 봉사활동을 하면 더더욱 좋고 만약에 그거 할 일 없으면 동네 한 바퀴라도 돌고 그거 할 일 없으면 산이라도 갔다 오고 야산이라도 돌아다녀. 예, 쑥이라도 캐고 뭐 발효액 만들 껄수라도 만들고 시장 가서 구경도 하고 안 되면 버스 타고 다 종점까지 갔다 다시 종점까지 오는 한이 있더라도 낮에 활동을 움직이는 거야. 움직이면 살이 안 쪄요. 움직이면 살이 안 쪄. 자, 내가 먹고 싶은 거는 구기자 차가 되든 오미자 차가 되든 차로 만들어서 물 한 통 요거만 들고 다니. 가방에 넣어서 요거 예? 요거 하루에 3개 내지 4개 정도 먹을 양만큼만 넣어갖고 다니는 거야. 되셨죠? 예. 그리고 저녁 때 오면은 반드시 애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또는 뭐 부인을 위해서 뭐 할 거 있으면은 다 정리를 해. 예? 해놓고 저녁 8시 전까지 물도 마시지 말고 그 이유는 8시 전까지 모든 게 먹는 건 다 끝내. 먹는 걸 다 끝내라고. 자, 8시 넘어서 오늘부터 하는데 8시 넘으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막 땡겨. 라면도 먹고 싶고 괜히 족발도 먹고 싶고 먹지 말라니까 더 생각나는 거야. 막 과자도 먹고 싶고 막 그래도 먹지 말아야 돼.
이거는요, 거꾸로 얘기를 할게요. 남편한테 담배 끊으라고 그러면서 저는 먹을 거 안 끊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남편 담배 피고 싶어서 환장을 하거든. 그런데 저는 먹을 거 먹으면 약 올리면서, 아이고, 담배 끊지 못하네. 저 먹을 거나 끊지. 먹을 거나 악착같이 먹으면서 남편 담배 끊는 거 갖고 뭐라고 그래. 남편 술 먹는 거 갖고 뭐라고 그러고. 그러지 말고 같이 끊는 거야. 먹을 거 끊어야 돼. 절대 안 먹는 데가 아니라니까 먹을 거 끊어야 돼. 살찌는 이유가 있어요. 그지가, 요즘에 그지들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먹을 게 있어서 국내 돌아다니면서 먹었거든. 요즘에는 음식 쓰레기통 뒤지는 거 아세요? 봤죠? 가끔 보죠? TV뿐만 아니라 요즘에는요, 먹을 거 잘 안 줘. 옛날에는 가끔 줬는데 요즘엔 아예 안 줘. 그지들이 그 쓰레기통 뒤지는 그지 90%는 다 배가 등짝에 붙어 있어. 왜? 배가 등짝에 붙어 있으니까 먹을 거를 쓰레기통 뒤진다니까. 배가 나와 있는 그지는 절대 쓰레기통 안 뒤져요. 배가 등짝에 붙어 있는 그지. 그지들이 이러고 다니는 그지 하나도 없어요. 배고파서 이러고 다니지. 옛날 그지들도 다 이러고 다녔어. 왜? 배가 등짝에 붙기 때문에. 안 먹기 때문에 살이 안 찌는 거거든. 그지들은 피부가 얼마나 고운지 아세요? 왜 고와? 안 씻어서 고와요. 피부병 걸린 그지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그지. 우리는 너무 씻어가지고 건조해진 거야. 네? 살비름, 걔들 살비름 별로. 그지가 냄새나는 게 안 씻어서 냄새나는 게 아니라 옷을 안 빨아입어서 냄새나는 거야. 자, 안 먹고. 나는 안 먹는데도 살쪄요. 물만 먹어도 살쪄요.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음식 조절하는 방법이야. 밥을 하루에 두 끼 먹을 것만 계산을 해. 두 끼. 근데 아침에 왕창 먹고 저녁 때 왕창 먹으면 두 끼를 살 안 빠져. 두 끼를 어떻게 먹냐? 다섯 번으로 나눠 먹는 거예요. 두 끼를. 두 끼를 다섯 번 하는데 아침, 점심, 저녁은 정상적으로 먹는 거야. 두 끼 갖고. 두 끼 갖고. 그러면 중간에 세 찬 먹듯이 곧, 자, 세 번 나눠 먹을 거를 한 번 한 번씩 먹을 거를 빼. 거기서. 무슨 얘기냐? 내가 하루에 5kg, 하루에 5kg를 먹어. 예? 한 끼에. 예를 들어 뭐냐? 다음에 여기 또 저녁도 5kg, 예를 들어 두 번을 이렇게 먹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두 개 합하면 몇이에요? 10kg 아니에요. 요거 나누기 다섯 회. 그럼 얼마나? 2kg씩 먹는 거야. 예?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 먹고 세 찬 한 번씩 먹는 거예요. 세 찬 먹는다고 저녁 세 찬 먹으면 안 돼. 이거 안 먹고 저녁 세 찬 먹으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이거 2kg, 이거 2kg, 이거 2kg 먹고 아침에 먹은 게 8시에 먹으면요. 7시에 밥 먹으면은 7시 반, 8시 정도 먹으면은 꼭 10시, 11시에 배고파. 정말 그래요. 예? 네? 아, 그런데니까 움직이지 않으면 배 안 고파. 저같이 여기 서가지고 3시간 동안 서서 움직여봐봐. 예? 네? 여기 올 때 운전하면서 신경 쓰고 운전하고 3시간 동안 땀 삘삘 흘리면서 강의 한번 해봐봐. 예. 네. 네, 요거 끝나고 2시서부터 5시까지 금천구에 허준 약초학교 또 강의를 가. 2시서부터요. 예? 네? 네, 금천구 여기 한 4, 50분 걸리지. 예. 네. 내가 하루에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야. 근데 살이 안 빠져, 이렇게. 밥 먹을 시간도 없잖아, 이제 가면은. 여기서 1시에 끝나고 2시까지 밥 먹을 시간 어디서? 점심 못 먹는다니까? 그러면 저녁 때 5시에 끝나. 그러면 6시에 저녁 먹으면 식당에 밥 이만큼 주는 거 아니잖아. 한 공기 주잖아. 그러면 그거 한 끼 먹어. 그리고 아침 들어가. 그럼 집에 8시, 9시 돼. 그러면 씻고 책 조금 보다가 10시, 11시면 자요. 그 아침 새벽 6시면 또 일어나고. 그런 생활을 계속 매일 하는 거야. 내일은 홍성 내려가야 돼. 그럼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준비해. 거기 보통 30분, 20, 30분 전에 또 해야 되고. 그럼 홍성에서 강의하고 다시 또 서울 올라와서 의정부 강의 있단 말이야, 오후에. 매일 그렇게 학교 강의, 토요일 날 또 몰아서 6시간, 오후에 또 3시간, 9시간 또 서서 해야 되고.
근데 살이 왜 안 빠지냐? 그럼 대학교수들 다 빠져야 될 거 아니야. 왜 안 빠지냐고. 다 스트레스라니까요. 여러분 먹는 것,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아무리 굶어도 안 돼. 근데 하루에 다섯 끼를 먹잖아. 예. 우리 사람이 요거를 해서 지금 우리 사람이 나이가 좀 먹었는데 살이 안 찌고 계속 유지한 게 지금 한 20년 이상 유지. 조금씩 여러 번 나눠 먹어. 아침 먹고 우리 손녀 밥 먹을 때 그때 애기 젖주고 그럴 때 해주고 자기도 조금 먹는 거야. 뭐 과일을 먹든 뭘 먹든. 자기 먹는 양에 나눠서 다섯 끼를 먹는 거야. 밥만 몇 킬로, 5킬로라는 것은 밥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야채도 있고 과일도 있고 커피도 있고 물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총체적인 걸 나눠서 여러분 자기 지금 제가 평균 몸무게가 지금 몇 킬로 정도 나가나 보여요 제가. 네? 그렇죠. 내가 저기 저울이 없어서 그러는데 옷 홀랑 벗고 속옷도 안 입고 이제 베개 목욕탕 가면 그 하나씩 있잖아. 저울에 딱 올라가면 87kg 나가. 하나다. 근데 안 보이죠, 이렇게. 87kg 나가는데 옷을 입고 재면은 90kg야. 예, 네, 옷이 한 2kg 정도 나가더라고. 예. 네. 그렇게 이렇게 안 보이죠? 뼈 무게인 것 같아, 뼈. 속차서 내 양심적으로 미안해. 지금 몸무게 갖다 놓으면 내가 딱 재면 지금 90kg야. 이 구두까지 신고. 자, 그런데 왜 이 몸무게를 지금 제가 9년 동안 유지하고 있어요. 여기서 더 이상 늘지도 줄지도 않아요. 왜? 줄면은 먹어. 왜? 나는 힘이 있어야 강의를 해요. 배심 없으면 난 강의 못해요. 배고프면은 말이 안 나와. 여러분 그렇잖아. 그러니까 나는 힘이 몸무게가 빠졌다면 나의 몸무게 유지하려고 먹어. 여러분들은 기분 좋다 그러는데 나는 아이고 기분 나빠 먹어야 돼. 내 몸무게 체력 유지 못하면 절대 나는 서 있지를 못하니. 나이 먹으면 다리가 떨리고 빙빙 돌고 헛구역질 나오고 그래.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살을 빼려고 하지 말고 유지하라 이거야. 그러면 지금 암 안 걸려 있죠? 혈압 정상이죠? 혈압 있는 분 계세요? 지금 몸무게. 그 혈압 조절만 하시면 돼. 그럼 몸무게 약간만 빼주시면 돼. 당뇨 있어요? 당뇨. 자, 없어. 지금 가장 최적의 건강이란 말이에요. 더 이상 찌지만 말자 이거야, 내 얘기는. 지금이 최적의 건강이라 이거야. 근데 적신호 건강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만 빼줘. 많이 빼지 말고 지금의 몸무게 10%만 빼줘. 네? 80kg면 8kg 빼야 돼. 10% 빼라니까, 아이, 그거 얼마 안 되네. 아니다. 50kg면 5kg 빼야 되고. 근데 몸에 만약에 적신호가 있는 분은 10%만 빼주라고. 내가 몸에 이상 생긴다 그러면 난 81kg로 확 빼버려. 무슨 수를 써도 내가 운동을 하든 뭐 하든 조깅을 하든 막 굶어가면서. 권투 선수가요, 개체량 재가지고 권투를 하거든. 라이트급. 예를 들어서 65kg다 그러면 65kg. 평상시에 75kg인데 권투 시합하는 날 65kg를 확 줄여야 돼. 10kg를. 어떻게 줄이냐.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밥 한 끼도 안 먹어, 걔네들. 물만 먹고, 진짜. 그리고 조깅을 하는 거야. 아침 8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대여시까지 하루 왼종일 뛰어다녀. 움직여 앉아있을 시간 계속 뛰는 거야. 서서도 뛰고 뭐하고. 그래가지고 10kg를 확 줄여버려요. 그리고 링에 올라가서 권투하는 거야. 몇 라운드를 뛰어? 12라운드를 뛰어요. 1라운드에 3분씩이야. 12라운드에 36분을 뛰어야 되는데 쉬는 시간까지 있어. 그럼 1시간 동안 거기서 권투. 그것도 죽기 살기로 하는 거야. 상대방이 죽어야 되니까, 다운돼야 되니까. 죽기 살기로. 정신력으로 싸우는 거죠. 몸무게 10kg 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그거야. 빼려면 그렇게 빼야 되는 거고, 어설프게 며칠씩 해서 3kg 뺐다. 그건 뺀 게 아니라 이거지. 보통이요, 여러분들이 몸무게 뺀다고 3일 동안 안 먹으면 3kg 내지 4, 5kg까지 빠져. 일반적으로. 뭐가 빠지는 거냐면은 수분기만 빠지는 거예요. 수분기가 빠지면은 저같이 허벅지 이렇게 튼실해야 되는데 수분기면 여기가 말라. 여기가. 살이 빠지고 배가 빠지는 게 아니라 팔다리가 빠집니다.
팔다리에 수분기가 빠진 장수를 못해요. 목욕탕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팔다리가 가늘어. 네? 근육이 오그라들면서 수분이 빠지니까 근육 양이 주는 거예요. 배는 지방만 껴서 볼록 나와요. 그리고 젖은 있는 대로 늘어져 있고. 여자만 젖 늘어지는 게 아니라 남자도 한없이 늘어져요. 여기에 이상하게 남자도 여기에 기름기들이 있어요. 노인분들, 남자 노인분들. 없는 분도 계시지만 있어. 여기가 볼록 젖 몰리듯이 이렇게 몰려있다. 네. 그런 식으로 살이 빠지면 자, 왼손을 이렇게 펴세요. 오른손으로 왼손 손 뚜껑을 이렇게 꼬집어봐. 이렇게 딱 잡아봐. 놔봐. 첫 시간에 했죠? 예? 안 했어요? 아, 오늘이 첫 시간이지? 이렇게 잡아서 탁 놔봐. 자, 이렇게 놓고 봐봐봐. 예. 없어지세요. 없어져. 빨리 없어지잖아. 다 이렇게 놓고 없어지죠. 네, 이거 천천히 없어지죠. 굉장히 건강하시네. 자, 주름이 빨리 펴지잖아. 예? 그럼 둘 중에 하나야. 건강하거나 지방이 많거나. 예? 예. 근데 주먹지고 하면 빨리 펴지고 주먹 피고 하면 늦게 펴져. 근데 살이 늦게 펴지면은 그만큼 내가 노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노화되어 있고 첫째, 두 번째는 살이 안 쪄 있다 이렇게 보면 빨리 펴지면은 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방이 많거나 지금 내가 살이 쪄 있다라는 신호예요. 네? 네. 자, 손바닥을 땅 바닥에 놓으시고 자꾸만 인상 쓰시는데 네.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천천히 펴지잖아. 네? 네. 그러니까 노화되어 있지만 살은 많이 안 쪄있다. 나 살 쪘는데 그건 찐 게 아니라니까. 적당한 거라니까. 자기한테 맞는 거라니까. 지금 특별히 안 한 걸리고 안 아프면은 지금 체질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여기에 반론을 제기할 분 있으면 얘기하세요. 어? 없으셔? 없어야 돼. 왜? 빨리 수긍을 해서 내가 앞으로 아, 우리 교수님 오셔갖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내가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일부러 살 빼지 마세요. 네, 젊은 분들 살 빼지 마세요. 특히 애기 엄마들 살 빼지 마세요. 애기 엄마들 살 빼면 애기한테 영향이 있어요. 네, 영양 공급이 내가 먹은 만큼 영양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애기가 못하는 거야. 베개들 기름기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애기는 기름기가 필요할 때가 있다니까. 성장에 반드시 필요해. 필수 아미노산 중에 기름기가 단백질 기름기가 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세 개가 우리 필수 아미노, 우리 몸을 케어하고 키우는 데 가장 중요한 거라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탄수화물 줄이지, 지방 줄이지, 단백질 줄이지, 그 뭐 먹고 안 돼. 뭐 먹어? 풀만 먹어. 풀만 먹어도 소, 말, 코끼리, 기린 다 비대동물이야. 근데 고기 먹는 사자, 네? 표범 다 날씬해. 재빠르고. 어떻게 할 거야? 뭐라고 얘기할 거야? 왜? 어떻게 하냐고. 고기 처먹는 사자나 표범은 날씬해서 막 날아다니고 어? 풀만 처먹는 소나 코끼리나 느릿느릿 세상 막 그렇게 어떻게 하냐고. 그럼 뭐 먹어야 돼? 고기 먹어야 돼. 먹지 말라고 방송에서 나오는데 저는 살 빼지 말라는 이유가 그런 데 있다 이거예요. 예? 자, 우리가 예, 고기 안 먹는다고 해가지고 살 안 찐다고 택도는 소리 하고 있네. 고기 안 먹어도 살 엄청 쪄요. 저는 고기 안 먹는데도 살 쪄. 네, 물만 먹어.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 몸속에요. 살 쪄 있는 분들 90%가 DNA가 살찌는 DNA로 돼 있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지. 결국은 DNA를 바꿔줘야 되는데 내 맘대로 안 단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맡기고 살래니까. 누구한테 맡겨? 하늘에 맡기고 살라고. 됐죠? 지금 현재 병 없는데 살 빼지 말아라. 병 있으면 빼라. 그거야 답은.
이게 초본 목표하다가, 예, 여기. 초본 식물과 목본 식물. 초본 식물은 풀들이에요. 목본 식물은 나무인데, 우리가 나무만 쓰는 게 아니야. 나무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무에도 나무, 붉은 나무 상상하는데, 나무 가지를 얘기해요. 가지. 나무 가지 중에서, 뿌리가 아니고 가지 중에서 대표적으로 겨울에 나는 겨우사리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아니잖아. 풀도 아니고, 네. 나무도 아니고, 기생을 하는 하나의 버섯도 아니고, 그거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우리가 줄기식물도 아니고, 네.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식물이다 그래가지고 가지로 떴습니다. 됐죠? 네, 여러분들한테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자꾸 알려드리는 것도 다. 그 다음에 초본 식물 중에서도 초라고 해서 풀만 쓰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아니라 줄기도 쓰는 거예요. 줄기. 줄기. 근데 네, 전초는 다 쓰는 거고 줄기 쓰는 거예요. 줄기. 줄기. 그 다음에 잎, 꽃, 씨도 써. 씨. 씨가 대표적으로 쓰는 게 뭐야? 네? 차전자. 네, 질견이. 질견이가 차전자. 또 자자 들은 거 있잖아. 자소 자도 쓰고 또. 네, 또 자자 들어가는 거 많은데 오미자. 또 구기자. 또 잠깐만 또 왜 그러냐면 인자 들어가는 것도 시야. 이. 네, 행인. 네, 행인. 네, 은행. 그 다음에 산조인. 네, 인자 들어가는 것도. 네. 그런 것도 다 시에. 인자나 자자는 시다. 네. 배추가 산조인이야. 산조인. 배추씨가 산조인이라고. 근데 아이러니하게 어떤 분이 또 크 손을 닦더니 아 교수님 배추씨는요 원래 발라내고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들었죠. 배추씨는 제거해라. 삼계탕에서 또 한약그릇에서 하라. 별 사람이 다 있어. 그죠? 그럼 넣어야 돼 말아야 돼? 응? 대체적으로 씨는 제거하고 먹는 거야. 응. 근데 희한하게 옛날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현대에 들어서서 사람들이 건강에 좋습니다라는 프로가 70년대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90년대 들어서서 웰빙이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고 2000년대 들어서 힐링이라는 말을 하고 최근에는 면역력이라는 말을 해요. 점점 세태가 흐름으로서 유행이 바뀌는 거야. 누가 해? 거기 나와 있는 유수의 유명한 고수라는 미은, 오, 미음들이 나와서 하는 일. 이 방송을 하기 때문에 직설요법을 쓰면 직설화법을 쓰면 큰일 나거든. 그런 거는 너무하고 어떻든 그렇게 그렇게 우리가 유행을 따라듯이 약자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원전에 보면은 제거하는 말 하나도 안 나와 있어. 글쎄 원전에 없다 그 말씀만 할게. 저렇게 나오면 또 싸워야 돼, 제가. 네. 지가 알아서 먹어야지, 일을 다치든 말든. 그냥 배추에 씨 있다 생각하면 입을 꽉 깨물겠어? 오물오물 하겠지, 그죠? 네,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모든 건 삼투압을 해요. 뭐든 끓이거나 익히거나, 오래 놔두면 삼투압을 해. 삼투압이 뭐냐? 내가 갖고 있는 성질을 바깥으로 빼내는 거를 삼투압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100일 동안 풀을 가지고 발효액을 만들 때 100일, 1차 걸음 하기 전에 100일 동안 놔두고 걸음을 하고 2차 발효 100일을 놔둬. 이때 1차 발효할 때 삼투압에 의해서 다 나오게 100일이라는 시간을 놔두는 거예요. 자, 우리 선생님은 모든 독을 다 끌어들이지 않느냐? 절대 안 그래. 시간이 거꾸로 100일이 지나면은 그냥 놔두면은 역 삼투압을 해. 자기가 뱉어낸 거를
이놈이 필요로 한 거야. 지가 다 죽으라니까 억울한 거야.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끌어들이는 거야. 그걸 갖다가 우리가 역삼투압이라고. 응? 그렇게 해서 자기가 필요한 만큼의 양을 보내서, 응? 보내서 땡기고 밀고 하는 게 우리가 효소라고 해. 그 효소에 역삼투압이 되어 있는 미생물들이 우리 인체에 들어왔을 때 건강을, 아니, 건강을 더 좋게 만들어주는 거고, 역삼투압이 되어 있는 것은 설탕물 먹는 거랑 같다. 그래서 오래 놔두지 말고 반드시 거름을 해라. 근데 어떤 분이, 저는 2년 지나고 3년 지났는데요. 그 어떻게 돼? 그래도 거름을 해서 그 발효액을 유효적절하게 쓰는데, 응? 끓여? 발효는 끓이면 안 돼. 발효는 더 죽어. 우리 체온이 36.5도가 최고의 효소를 저장할 수 있는 체온이에요. 그 이상이 되면 열이 나. 그 이하로 되면은 한살을 느껴. 추움을. 그래서 33도 이하면 동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죽은 사람은 33도 이하를 사망했다. 얼어 죽었다. 예. 네. 근데 만지면은 싸늘해.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는 사람도 있었어, 옛날에는. 근데 요즘에는 바로 냉동실로 들어가서 그냥 얼어 죽었대. 옛날엔 부활했다니까. 근데 지금은 그냥 죽어버려. 지금은, 옛날엔 죽었다 살아나잖아. 예, 많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고양이를, 돌아가신 집에 고양이 근처도 못 오게 하잖아. 왜? 고양이가 넘어가면 관이 뻘떡 일어난다고 그러잖아. 예? 그래서 죽은 사람 그냥 놔두지. 그 깨내면 재산 또 나눠 먹어야 되는데, 살아났다고 또, 그런 분도 있었대니. 옛날에 관뚜껑 뚫고 나오고. 왜? 사람이 죽으면요, 바로 묵는 게 아니잖아. 하관식 할 때까지는 살아있다고. 3일이 아니라 하루 반. 하루 반나절 후에 이제 염을 하는 거야. 네. 24시간이 지나면 염을 해요. 그건 제가 더 잘 알아. 염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어. 또 시간이 쉬는 시간인데 어떡하지? 그냥 하고 제가 조금 일찍 끝낼게요. 네. 네. 그래서 염을 할 때에는 사람 죽잖아요. 옷을 갈아입히거나 아니면 그냥 입은 상태에서 벽돌 두 개를 양쪽에 머리랑 다리 넣어 놓고 판을 하나 얹어놔. 그걸 갖다 우리가 칠성판이라고 그래. 거기다가 몸 굳지 않게 다리, 팔, 딱 일곱 마디를 묶어놔. 네? 굳으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굳어버리거든. 다리 앉아서 문 열어 통 걸려서 못 일어난 분들, 이런 분들 뚜둑뚜둑 소리 나게 다 만들어. 이렇게 해서라도 잡아놓는 거. 딱 묶어놓거든요. 그리고 나서 염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덮어만 놔. 네. 옛날에 염포를 덮어놨는데, 네? 천, 흰 무명천. 근데 그런 게 없는 집은 거적대기라고 있어요. 거적대기를 덮어. 네? 거적대기. 어떤 집은 발을 덮어놓은 분들, 지역마다 틀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염할 때는 저녁 때 염을 하는데, 염 시간을 정해줘. 새벽에 하냐, 낮에 하냐. 돌아가신 양반을 사주풀이해서 옛날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염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장제 가는 거, 방향에 정 갖고 다 방향 잡아서 북쪽 방향으로 해갖고, 어디에 좀 맞춰놓고, 이 사람 머리를 관을 트냐, 이거 다 틀려. 풍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냥 덮어놓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염할 때 옷을 홀랑 벗기는 게 아니라 알코올 솜으로 적셔갖고 세수대에다가 싹 닦는 거, 손 집어넣고 옷 이렇게 들쳐가지고, 어? 옷 홀랑 벗겨갖고 목욕시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하고 옷을 이제 벗기고, 벗길 때 홀랑 벗기는 게 아니라 위에서 덮어갖고 하나씩 그래서 여자는 위에서 밑으로, 남자는 밑에서 위로 옷을 입힌 다 입히고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눈 안대하고 코 막고 입에다가 벌려서 쌀
쌀 집어넣고 동전 모잣돈이라고 그걸로 가셔야 되니까 차 타고 가셔야 돼. 이렇게 해서 다 염 끝난 다음에 도포를 해주는 거야. 치워서 묶는 게 아니라 돌려서 창호지. 그래서 이렇게 염이 끝난 다음에 장갑 버섯까지 다 신킨 다음에 옷 입히는데, 부잣집은 9수를 입히고 가난한 사람 6수를 입히고 이렇게 옷 해놓고 돌아가신 분들은 그냥 갖다 놨는데 다 틀려. 또 지역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고. 그렇게 하고 나면은 옛날에는 뒤에서 곡을 해줘야 돼. 곡. 그래서 눈물은 안 흘리지만 에이고 그러고 울어. 그냥 울어야 돼. 지금은 그런 걸 안 하잖아. 그렇게 해서 이제 알리는 거야. 이제 화관이라고 관에다 넣어야 돼. 그럴 때부터 이제 여러분이 아니라 이제 그 창주들은 옷을 갈아입는 거지. 상복으로. 화관이 안 끝나면은 상복 입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은 돌아가셨다는 상복도 입고 있어. 그게 쌍놈 집안이지. 아, 여기는 개쌍놈 집안이구나. 금방 알지. 잘 죽었다고 빨리 입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입으면 진짜. 그리고 동네에서 그날은 반어주기도 못하고. 네. 그런 머리도 못 감고. 네. 큰 그 어른이 돌아가시면 옛날에 그랬어요. 저희 외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동네에서 흘리가 났어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만해야지. 입 벌리고 있는데 큰일 나. 문헌에 기록된 한약재 수는 6천여. 지금 조금 더 늘어났지만 6천여 종이 지금 문헌에 있다. 문헌. 문헌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약용에 사용되는 건 500에서 700인데 지금 많이 바뀌었어. 뭐에 요즘에 아로니아도 있고 초코베리도 있고 블루베리도 있고 모두 있고 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생기잖아. 그거 빼고 그거는 최근에 한약방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들도 있지만 그거는 원전에 없는 거예요. 원전에 없는 거는 나도 안 써. 왜? 우리는 5천년, 만년, 우리 한국 역사가 만년 이전 역사예요. 5천년은 일본 애들이 5천년이라고 만든 거야. 왜? 자기네 역사는 몇 년인 줄 아세요? 5,500년으로 만들어 놓고 한국을 일제 36년 동안 5천년 역사라고 계속 중국이랑 한국을 5천년 역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기록을 바꿔. 근데 우리나라 동이족을 훈족, 우리 훈족이에요. 네. 그 붉은 악마, 그 훈족이란 말이에요. 동이족이고. 그걸 보고, 그 역사를 보면 만년 이전의 역사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반만년이라 그러면 그냥 이렇게 주먹으로 한 대 주둥이를 때리고 싶어. 우리나라는 그 이전의 역사를. 그래서 그때 보게 되면 약용을 쓰는 게 그때는 100여 종, 많게는 300여 종 썼다고 하는데 발달해서 내려오는 게 지금 700여 종으로 현존에 쓰고 있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 동의보감도 있지만 최근에 쓰는 여러 가지 그 책들이 나와 있어. 거기에서 쓰는 것들이 이런 것들. 이해 가시죠? 예. 자, 다음에. 약용 한약재 500여 종이 그러니까 종 중에서 85%는 식물이고 나머지는 15%는 동물과 광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약용식물, 여러분들은 약초관리사, 약용식물 이런 것들을 배워왔어요. 그렇죠? 대개 보면 요즘에 약용식물관리사 이렇게 돼요. 거기에 광물이 있고 동물이 있어. 광물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광물. 네? 광물. 금. 오. 게르마늄 또. 응. 산골. 예. 산골이 대표적이야. 금, 산골.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광물에. 수정, 석고. 예. 그 다음에 주사, 결명주사. 예. 예. 그런 것들도 다 광물로 써. 자, 그 다음에 동물은 또 뭐가 있을까요? 동물. 노경. 그렇지. 아이고, 정확하게. 노경. 오공. 오공은 충에 들어가. 충. 개미. 오공은 뭐야, 오공. 오공이 뭐예요? 응? 지네란 말이야. 그 다음에 선태라고 있어. 메밀 껍질. 메미, 맴맴 하는 메미 껍질. 그게 선태라고 그래. 곤충에 들어가. 이건 충에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 동물로는 아까 얘기했던 노경이라든가, 코뿔소뿔. 요즘에 엊그저께 텔레비 나왔죠. 코뿔소뿔, 이거.
그 서각이라고 그러는데, 서각. 그거는 중풍에 많이 쓰는 거예요. 예. 예. 그 다음에 사양도 들어가 있고, 예. 호골이라고 해서 호랑이 뼈도 들어가고, 예. 또, 예. 이런 식의 여러 가지가 있어. 바다에서 나오는 게 있고, 육지에서 나오는 게 있고, 하늘에 나는 공중에 있는 거 있고, 공중에 대표 있는 게 닭부터 시작해서 참새, 뭐 여러 가지 나는 동물들, 예. 예. 꿩도 있고, 꿩고기도 굉장히, 육지에는 굉장히 많죠. 동물들도 많고, 사용하는. 바다에서 나오는 게 뭐가 있을까요? 다시마, 해마, 미역, 그 다음에 요즘에 봄에 먹는 텃, 또, 텃 말고 또 있잖아. 네? 매생이. 그 다음에 뭐, 굴, 응? 기타 등등 바다에서도 많이 나오죠. 네. 또, 바다에서 나오는 거북이. 그걸 우리가 굽판이라고 얘기해요. 거북이. 응? 굽판. 네. 그 다음에 자라. 자라도 막. 그래서 동물용으로도 많이 쓴, 약용으로 많이 쓴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광물성, 동물성, 대다수 초근 목피로 되어 있다. 몇 프로? 85%가 식물로 되어 있고, 초 본초는 한약재 의미 외에도 전통적인 본초 서적을 의미할 때는 신수 본초, 증류 본초.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동의보감 원전의 이전의 책들이에요. 예예, 예. 동의보감 이전에 이게 지금 동의보감 나오기 전에. 그 동의보감을 보게 되면은 옛날에 이렇게 신농 씨가 써 있는, 신농 씨는 책을 안 썼지만 그 제자들이 써. 응? 네. 자, 여기 신농 본초경, 이 책을 신노 본초경이라고 책을 만들어 가지고 제자들이 쓴 거예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문헌이다. 예. 네. 신농은 전설상의 인물이야. 신농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환웅과 똑같다. 곰한테 태어난 환웅이랑 신농도 똑같아. 중국에서는 그런 역사를 갖고 전설상의 인물이. 하루에 100가지의 약초 효능을 결정했다. 하루에 돌아다니면서 뭐 먹어보고 썰어보고 100가지 약을 만들어냈다. 이게 다 거짓말이지. 어떻게 하루에 자기가 뭐 박사도 아니고 현대 기계 있는 게 아닌데 이거는 뭐 간에 좋고 이건 담에 좋고 먹어보고 어떻게 100가지를 다 결정하냐고. 그렇다는 얘기지. 근데 안 믿을 수도. 시험 문제에 이게 나와. 그러면은 이거 하루에 했다고 써야 돼. 안 믿으면서 써야 돼. 왜? 책에 문헌에 있기 때문에.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같으면 따질 것 같지. 따져서 안 될 일도 있고 따져서 될 일도 있어. 요즘에 참 우리나라가 어수선해가지고 어떤 건 좋다 어떤 건 나쁘다 뭐 잘했다 못했다 그러는데 좌우지간 세월이 흘러봐야 하는 거야. 잘하고 못한 건. 그죠? 이것도 똑같아. 지금도 안 믿어. 이 당시에도 안 믿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도 안 믿어. 근데 시험 문제 나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네. 자, 신농은 동양에서 본초의 창시자야. 신농이라는 분이 신농씨라고 그래요. 네. 우리가 하도낙서라고 아세요? 하도낙서. 아, 여기는 저거 성명학이라든가 사주 보는 분들이 안 계시네요. 네. 거기에 또 이런 말들이 나와 있어요. 너무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갖고 시간이 좀 많으면은 그런 역사적인 얘기도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안 될 것 같아요. 또 이거 안 하면 이거 안 했다고 또 여기다가 또 가서 또 찔러. 교과 안 나왔다. 그러니까는 네, 해야 돼. 현재에도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는 사실이 네, 수록되어 있다. 근데 많지가 않아. 많지가. 과학적인 걸 하려니까 너무 광범위해. 거기에 보면 오행도 들어가야 되고 네? 음양도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또 상생상극도 들어가야 돼. 나중에 시간 나면 그런 것도 강의 좀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어떻든 그런 것 때문에 과학적으로 입증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다 이거예요. 어? 네, 이 두 분이 체질이 똑같을 것 같은데 완전히 극과 극인 상태도 나오고 왜 여성이니까 같다고 생각하고 야, 여자한테 좋은 게 사물탕이야. 근데 어떤 분은 먹고 건강해졌는데 어떤 분은 설사하고 막 이가 들뜨고 머리가 아프고 이런다는 거야.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느냐. 그럼 이 사람 체질이 무슨 체질이냐 양체질이냐 또 따져야 되고 그러니까 체질이면은 이게 어떤 음이냐 소음이냐 태음이냐 또 따져야 되고 가만히 아픈 거지. 과학적으로 증명하기가 너무 힘들었어. 그렇지만 예, 지금까지도 과학적으로 뭔가를 자꾸 하려고 그럽니다. 자, 한나라와 진나라 시대 우리 한진시대라는데 화타가 유명하잖아요. 침의 대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침 맞을 때 화타침 맞았다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 다음에 이귀지 오버 이런 분들이 약용식물학의 발전을 크게 기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6세기에 양나라 또는 초나라에는
본초경 집주를 했는데 누가 했냐? 도홍경이라는 양반이 본초경을 가지고 집주를 했어. 그래서 명의 별록과 본초경의 내용을 쭉 도홍경이가 수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역사도 만들고 이야기도 만들고 네. 모든 게 스승이 하는 게 아니라 유이태가 누구야? 유이태가. 네? 유이태가 누구예요? 네, 허준의 스승이야. 왜 그분이 유명한 거예요? 어? 허준이를 가리키는 스승이야. 허준이가 유명하니까 그냥 반이 유명해. 그게 아니라 허준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야. 유이태. 자기 몸을 허준이한테 바쳤죠. 왜? 나를 실험을 해라. 그래서 해부학을 하잖아. 네, 간이 어디 있고 나 스승의 몸을 갖고 대단한 분이죠. 그런 분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제가 나갈래라도 너무 오래된 역사라 1600년대 역사라 제가 그 거꾸로 갈 수가 없어. 만약에 그 시대라면 제가 가서 나도 좀 해줘 그랬을 텐데. 자, 약물이 730종에 수록되어 있는 종류가 증가됐고 본초에서 약물의 자연분류법을 효시가 됐다. 무슨 얘기냐? 옛날에는 무조건 다 갖다 썼는데 그렇게 쓰지 않고 분류한 거야. 이거는 음체질이야, 이거 양체질이야, 이건 여자야, 남자야, 이거는 허리 아픈데, 이건 다리 아픈데, 이건 두통이야. 이런 식으로 자연 분류를 했고 약물의 채취 시기 봄에 하냐 가을에 하냐 겨울에 하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지금 요즘에 나오는 거는 봄에 나오는 식물, 뿌리 식물을 쓰고 에엽을 써라 그 얘기를 했잖아. 저장하는 방법, 이게 고온에 놔두냐, 바람이 잘 통하는 데 놔두냐, 봉지에 넣을 거냐, 비닐봉지에 넣을 거냐, 그냥 그 당시에 비닐을 없겠구나, 그냥 종이에다 넣을 거냐 아니면 마대에다 묶어서 할 거냐, 집세기로 엮어서 할 거냐,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렇게 해서 저장하는 방법, 보관하는 방법, 창고에 넣을 거냐, 창고 아니면 땅속으로 땅을 파고 땅속에 넣을 거냐, 아니면 음막을 줘서 음에다 넣을 거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나눠서 했고, 그 다음에 진위감별, 이게 도라진위가 진짜냐 가짜냐, 중국에서 수입해가지고 혹시 낙스라도 뿌려놓은 거냐, 하얗게 하려고. 낙스 뿌려서 하는 것도 있어. 하얗게 하려고. 백삼도 그렇게 해서 나오. 근데 그걸 삶아 먹었더니 부글부글 끓어. 거품이 생겨. 이게 왜 그럴까? 이상한 냄새가 나. 낙수 뿌려가지고 걸려. 식약처에서 이런 단속에 그렇게 검열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제 방법. 이거를 어떻게 포제를 할 거냐. 구워서 데릴 거냐. 그 다음에 이거를 삶아서 할 거냐. 흙에다가 넣어가지고 구울 거냐. 볶아서 할 거냐. 그 다음에 침을 할 거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을. 그 다음에 제약 규격. 몇 그램을 쓸 거냐. 몇 전, 몇 양을 쓸 거냐, 막 이렇게 제약을 규범을 하는 거예요. 어?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약재들을 분류하는 분류법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때가 언제냐? 6세기 초, 양나라에서 또는 초나라에서. 다음에 7세기 당나라. 이 당나라는 굉장히 평화가 공존된 그런 시대인데, 여기에 계보 상정 본초라는 책과 계보 중정 본초, 상정과 중정, 이렇게 책을 이분화시켜가지고 만들기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고대 의사들은 정리해가지고 다시 발간을 해갖고 옛날에 썼던 거를 또 나누고 또 나누고 자꾸 세밀화되는 거지. 그래서 역사서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사 증류부 비급 본초에 보게 되면 당신 미가 편찬한 종합 약물학 서적이 당신 미라는 사람이 당신 미 당나라 시대 당신 미 이때에 편찬했는데 이거를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개론, 강론, 총론 나누고 그 개론에서도 각각의 그 강론을 갖고 증상별로 나눠서 쓰게 됐죠. 그래서 증류본초학이 나오게 되는데 중국 송시대, 이 송나라는 남송과 북송으로 나눠지게 돼요. 그때에 송나라 시대에 전후 국가에서 몇 차례 수정, 조선시대 와서 본초 과목으로 사용했다. 이 증류본초는 옛날에 굉장히 중요한 책으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썼죠. 그래서 허준의 동의보감에 보게 되면은 증류본초에 인용됐다. 그런 글씨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허준이 쓴 거는 당신이 썼지만은 중국에 있는 걸 갖다가 써가지고 자기 체험을 보다가 넣고 뺐어. 그걸 갖다가 우리가 가감법, 그렇게. 네, 가감법. 네네.
한국의 본초학은 고구려 시대부터 올라가는데 옛날에 고조선에 보게 되면은 돌팔이라는 말이 나와요. 돌팔. 돌팔의 어원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됐을까요? 옛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옛날에 다리가 다쳐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지나가다 왜 당신이 다리가 이렇게 됐습니까? 내가 여기 열도 나고 쑤시고 아프고 이렇게 골마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걷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양반이 가다가 돌을 주워가지고 그 아픈 데를 갖다가 확 거버렸어. 그랬더니 거기서 피랑 고름이 왕창 나온 거야. 이 근놈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생사를 아픈 데에다가 또 그냥 거버리니까. 근데 그거를 꽉꽉 짜는 거야. 어? 너무 아픈 거야. 그런데 거기다가 풀을 갖다가 으깨가지고 턱 붙여서 자기 옷으로 찢어가지고 붕대가 다시 감아줬어. 근데 그게 다 난 거야. 근데 갔어. 이 사람이 가고 한 일주일 지나니까 꾸덕꾸덕 상처가 다 난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이 걷기 시작해. 옆집에 있는 분이 너는 어떻게 해서 그게 다 났냐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지나가는 돌파리가 이렇게 했다. 돌파리. 돌파리가 뭐냐? 파리 조각이라는 얘기예요. 삭은 파리. 네? 유리 파리라고 하잖아. 유리 조각을. 그러니까 돌 조각을 갖고 찢었는데 이 사람 이름을 물어봐야 되나? 이름을 모르니까 돌파리라고 부른 거죠. 네. 돌파리. 네. 그 유명한 옛날의 의사를 그래서 돌파리라고. 정말이 좋은 말이에요. 예, 이 책에 나와 있을 때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이 책에는 안 나와 있구나. 그래서 돌파리가 어원이 그거야. 그래서 의사들끼리는 돌파리 그러면은 최고의 의사를 돌파리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예. 근데 여러분들은 동네에서 그냥 이렇게 하는 분을 돌팔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최고의 의사 선생님이라고 존칭해 주는 거야. 그분은 굉장히 아니까 기분 좋지. 저한테 돌팔이라고 해주면 더더욱 좋고. 네. 자, 그때가 고조선 시대 얘기거든. 그 책에 나와 있어. 네. 거기에 보면은 태평방이나 태평문에 보면 태평국의 해민방 책에 그렇게 돼 있어. 의방에 보게 되면 고구려 시대 752년 당나라 여기 보면은 외태비요방이라는 책에 오수유와 모과를 사용했다는 약방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이잖아, 오미잖아, 산수유 이런 것들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제가 시간이 되면 국이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화면에 띄워서 한번 이거 별거 외에 좀 해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이거 하고. 그래서 고구려의 본초에 대한 지식이 높았다고 추정하는 게 지리학적 어디 영향을 중국 영향을 받는데 중국의 동북공정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1990년대 후반에 동북공정이라는 말이 시작해 2000년대 초까지. 무슨 얘기냐. 중국이 한국과 북한의 땅은 원래 자기네 나라 땅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동북공정에서 한국 역사와 북한의 역사를 완전히 사멸을 시키려고. 이거는 고구려의 광개 토 대왕비를 중국으로 편입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겨요. 98년대 광개 토 대왕비의 13자가 글씨가 안 보이기 시작해. 두 자는 완전히 없애버렸어. 중국 놈들. 네. 그런데 그 파자에서 한국의 역사가 나오게 돼.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때 그 당시에 그 근처에 유물을 캐는데 그 유물에서 중국 글씨가 한자 아니에요. 네? 원자란 말이에요. 번자체로 말해. 그 한글이, 그 한자가
상형 물자 만든 게 네, 훈족으로 동의족으로 그 역사서가 나. 그래서 동북 공정을 멈춰라. 그래서 지금 동북 공정을 안 하고 있는 지금. 그래서 중국의 유명한 학자들이 그 말을 공산당에다 얘기를 했더니 공산당에서 그 세 분을 모셔다가 총살을 시킵니다. 근데 그 총살을 당한 그분의 제자들이 함구를 하고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가끔 그게 홍콩지를 통해서 나와. 저희들이 그거를 학계에서 알게 됐죠. 근데 그거를 우리는 무슨 국가? 약소국가라는 것 때문에 말을 걸지를 못해요. 중국이 사드 때문에 우리나라 작살내는 거 여러분들은 사드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을 하죠. 그거는 양대국이 힘겨루를 하는데 우리가 코에 껴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들 해, 지네들. 예, 알아서도 하고 우리는 영원히 남북통일은 안 돼. 될 수가 없어. 그게 되면은 전쟁이 일어나서 핵무기를 사용하고 난 뒤에나 남북통일이 되지. 그 전에는 안 돼 이제. 옛날부터 4대국이 우리를 나눠먹게 돼 있어요. 조선시대에서부터 청나라랑 그 다음에 러시아와 일본. 네? 그러니까 미국이 발달하기 이전 시대예요. 근데 유럽에서는 우리 한국은 유럽의 지배를 안 받아요. 러시아라든가 그런 그 강대국들의 영향은 끼칠 수 있었지만. 근데 거기에 대표적인 게 프랑스라는 나라가 우리나라 서초동에 가면은 프랑스 마을이 있어요. 있죠? 옛날부터 있어요. 설의 마을. 해가지고 옛날부터 있어요. 조선시대 때부터. 근데 여러분들은 최근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향은 있어도 그때의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미국이 견제하기, 중국과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의 6.25 도와주고 우리는 그때부터 1900년 초부터 시작, 1800년 말, 1900년 초부터 한국은 강대국에 의해서 대통령도 뽑아지고 예.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려면은 미국을 갔다 와야 돼. 대통령을 시켰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그랬고 그 영향은 이승만 대통령의 영향이 컸죠.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고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모든 분들, 뭐 박근혜 대통령 모든 분이 다 미국을 갔다 와야 미국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정보국이 움직여서 그렇게 대통령이 되게끔 해. 난 모르지만 그렇다고 신문에 많이 나와. 그게 중요해. 자, 나중에 시간 나면 또 재밌는 얘기 합시다. 오늘은. 자, 여기 고구려의 본초에 대한 지식이 높았던 게 중국의 영향이다. 평원왕 3년에 본초서에 수입한 나라, 오나라의 지총이 고구려를 거쳐 일본까지 가가지고 지총이라는 분이 일본에 가서 귀화를 하죠. 근데 이게 고구려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때 고구려를 통할 때 고려시대 때도 일본 사람들이 왜 자꾸만 자기네가 고려민족이라고 하냐면은 고려민족이라고 그래요. 일본 왕이 그랬어. 그치? 아니 백제. 백제민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고구려 때 그 민족들이 백제에 씨를 뿌려서 갖고 가는데 그 백제민족이라고 해야지 고구려 역사도 자기네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백제민족이에요. 지금 아키토 국왕도 그 나라 백제민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몰랐어요? 알고 있죠? 대충 그 이유가 그거야. 조선의 역사를 일본이 핍박하기 시작한 게 백제민족이라는 것을 우월성을 키우고 고구려를 자기네 나라로 편입을 시키려고 하는데 중국이 그걸 보고 동북공정을 하는 거죠. 네, 그게 우리나라 이제 역사가 돼요. 자, 자꾸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좀 친놈이라고 생각해요. 자, 신농 본초 집주경을 보게 되면은 양나라 도원경이 편찬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고구려 인삼이 기재되어 있으며 지금의 만주역에 해당하고 고구려 땅에 인삼이 자생하게 되어 있다. 오래전부터 인삼이 소중한 약재로 취급해온 것은 확실하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인삼이 무슨 인삼이요? 고려 인삼.
고려의 성씨가 어디? 개성. 그래서 개성 인삼을 최고로 알아줘요. 근데 그게 고려 시대가 아니라 그 이전 시대도 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자,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인삼, 그럼 무슨 인삼이에요? 고려는 지금 북한에 가 있으니까, 개성이. 금산, 또 강화, 그 다음에 풍기, 또 이점오, 여기까지 다들 하더라고. 근데 요즘에는 강화에도 인삼이 없고, 풍기도 별로 없고, 예, 그 다음에 금천에도 없고. 지금 뭐라 그랬어? 홍천. 자,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기 시작해. 강화에서 김포로 갔다가, 김포에서 파주로 갔다가, 파주에서, 예, 얼루가 철원 쪽으로 갔다가, 철원에서 인제 홍천으로 갔다가, 거기서 강릉까지 가. 근데 더 가면 얼루가 바다로 빠져야 돼. 바다에 안 빠지려고 옆으로 갔는데. 무슨 얘기냐. 인삼은 6년근, 7년근을 쓰잖아. 풍토가 가장 좋은 게 강화, 김포가 좋아가지고 거기에 통진 이런 데 아주 인삼 밭이었는데 7년 이상 쓰게 되면은 땅을 또 옮겨야 돼. 근데 여기도 옮기고 저기도 옮겨놨는데 더 이상 옮길 데가 없어. 그러니까 옆으로 가는 거. 얼로 파주로 옮겨. 네? 옆 동네로. 김포에서 파주 가깝잖아. 일산 다리 하나 건너면 되고. 그 풍토는 38도선 바로 밑에 있는 그 체온이, 그 온도가 필요하니까 옆으로 갈 수밖에 없어. 위로도 안 가고 밑으로도 안 가고. 위로 가면 북한이니까 더더욱 못 가지만. 만약에 통일됐다면 그 위로 가서 지금쯤 의주, 신의주 있죠. 그 지역이 홍산밭이 가장 좋은 지역이야. 왜? 개성이랑 같이 가깝게. 그리고 해주, 신의주 이 지역에 동해, 서해안 있잖아. 서해안이랑 막달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아주 풍요로운 질량이 좋은 거예요. 질소라든가 여러 미네랄이 풍부하고 좋다. 대표적으로 강화 쑥이 유명하고 강화 약초가 유명한 그런 영향을 받게 됐죠. 자, 그래서 고구려의 인삼은 만주 지역이라고 그랬어. 만주. 옛날에 간도 지방은 우리나라 땅이야. 만주. 동북공정이 끝나고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그 다 그게 우리나라 땅이에요. 조선 이전에는 그걸 우리 한국 사람만 가서 했었어요. 어디까지? 시베리아까지. 옛날에 시베리아 우리가 영토로 조성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김일성이만 아니었으면 우리나라가요, 네? 만리장성 밑에까지가 한국 땅이야. 왜? 만리장성을 해놓고 적군이 한국 사람 못 들어오게 만든 게 만리장성이잖아. 역사의 기록을 보면 그게 우리 한국 땅이라고 봐야 돼. 만리장성 바로 안쪽으로는 중국 땅, 바깥쪽으로는 우리 땅이란 말이야. 내가 백날 땀 흘려가면서 얘기하면 뭐하냐고. 자, 얼마나 열받으면 그러겠어요. 그죠? 유수한 약돌이 만주에, 거기 우리가 동북 삼성, 요령성, 산둥성, 네? 아니 저기 뭐야, 요령성, 해룡장성, 그 다음에 길림성, 이 동북 삼성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다 우리나라 만주 땅이라. 거기에 약초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게 많아요. 옛날에 조선족들이 초기에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약초를 팔아먹었는지. 좋은 약초들. 산삼부터 엄청나게 좋은 거. 지금은 이제 한국 사람들 머리가 트이니까 안 했는데 옛날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백두산이 중국 놈이 반이나 뺏어갔어요. 네. 장백산. 그래서 원래 장백산은 백두산이 장백산이 아니에요. 북한 애들한테 애들이 6.25 때 갖고 가서 장백산이라고 만들기 시작해. 네. 자, 우리가 장백은 그 마을을 장백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좋기 때문에 장백산으로 만든 거야. 저기 중국 사람들. 열받으니까 열 고만받고 또 시작합시다. 인삼의 뿌리는 길고 황색이며 방풍뿌리와 비슷해서 맛은 달고 잎은 3출 또는 5출로 되어 있다. 인삼은 1년에서 3년 동안 나올 때 잎이 3잎밖에 안 나와. 그러다가 그 3잎이 나중에 1년에서 3년이 지나고 나면은 이렇게 있다면 요 옆에 잎이 이렇게 나와. 인삼 잎이. 그래서 5출 5개로 나와 있다 해서 5출이다. 네. 자, 5출로 되어 있으며 후세 사람들을 위해서 외부 형태학적인 기술로 네, 이렇게 만들어졌다. 다음에 백제시대. 네. 백제시대는 약부라는 관부를 두고 채약사, 약사를 뽑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약용식물의 감별 채취시, 그 다음에 채취시기,
중국의 그 양나라 그 6세기 때의 해풍 방법과 똑같이 그 해도 자, 지리업적인 덕유, 우리나라 약초가 가장 좋은 데가 지리산의 약초도 좋지만 덕유사, 남덕유사 이런 약초들이 좋다. 내장사, 그 다음에 백양사, 네. 그 다음에 계룡산, 송리산 등의 많은 약초. 강원도 쪽에 태백산, 설악산 다 악산이야. 돌돌만 있는 악산. 그래서 거기 약초가 있다 하더라도 썩 좋지는 않다. 근데 설악산 동쪽엔 그렇지만 개쪽. 예?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 예? 예, 내설악이 아니라 내설악도 악이야. 자, 설악산 태백산맥 줄기에 동해쪽. 이쪽은 산약초가 좋은 것도 있지만 이렇게 많이 안 쓰지만 안쪽에. 그래서 우리가 영동지방, 영남지방, 영서지방 이렇게 얘기해. 영서의 원재, 원통인재, 예, 원통인재 이쪽의 약초들은 또 뭐지? 같은 설악산 그 산의 태백산, 그 태백산맥 줄기지. 예. 이쪽엔 주로 남쪽을 얘기를 많이 해. 백양사부터 시작해서 내장산, 덕유산, 남덕유산. 이게 덕유산이 어디에 있어요? 진안, 장수. 예, 거기가 무진장이라고 해요. 어? 무주, 진안, 장수에서 무진장이라고. 그 무진장 내에 있는 약초들이 좋다. 이게 남쪽에 있는 약초. 자, 신농본총 집주에 보게 되면 백제인삼이 외형은 가늘고 길며 뿌리는 딱딱하고 200세기 뛰고 양종이라고. 백제인삼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의 금산, 금산삼. 굉장히 좋다. 자, 백제 집정방에 백제 본초 화학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의서가 일본에 수출해 되어 있다. 백제는 영향을 일본이 많이 받는 이유가 한국의 토양이 좋은 약재뿐만 아니라 흙도 갔다가 일본에서 토기 사업이 굉장히 발달하고 우리나라 유명한 토기는 다 일본에 있다시피 왜? 보공돌이 글로 갔습니다. 예, 그때가 여기 도자기에는 보공도 없지 않으세요? 보공. 가끔 한 번씩 계시던데. 왜 이 약초 등에 자기가 토기를 만들어서 발효를 담으려고 보공이 오셔갖고 이거 강의 듣는 분들이 몇 분 제가 강의하는 중에 계시더라고요. 혹시 있나 해서 물어봤어요. 물어만 봤어요. 예, 중국 진나라에 가롱이 편찬한 주후방의 여섯 권의 영향도 받아가지고 일본이 한약이 발달하는 게 시작되는 게 우리나라 고구려부터 시작해서 쭉 역사를 같이 타고 가요. 근데 백제만 유독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백제 역사는 당연히 갖고 갔는데 고구려 역사를 자기네가 끌어쓰기 위해서 백제를 언더라운드 삼는 거예요. 자, 다음에 통일신라에 보게 되면 유독 경상북도 쪽에 약재가 발달을 못해요. 응? 경상남도 쪽이나 이 내장산 쪽에는 남도고 북도 쪽에는 거의 근데 풍기 하나, 인삼 하나 외에는 거기 크게 많이 발달되는 약재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 영천이라는 데가 있어요. 대구. 거기 가면 양령시장이 굉장히 전국에 있는 약들이 다 와. 왜? 거기가 덕유산도 가깝고 덕유산, 그 다음에 충청도, 제천. 제천에 또 유명한 약재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예, 우리나라 그 한약의 시조라고 할 정도로 지금 제천에 전시관도 있고 박물관도 있고 그래요. 자, 그렇게 통일신라가 발달되는 것은 고구려의 영향보다도 이렇게 발달이 되는데 여기에는 주로 항상 쓰는 약, 상약이라서 높은 약이 아니라 항상 상용하는 약, 예, 상용하는 약이 굉장히 발전을 시켜줘요. 신라에 자기네가 약이 많이 나오질 않다가 상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이때부터 머리가 튀기 시작해요. 예. 자, 그래서 그게 삼국 중 본초 발전에 가장 늦기도 했지만은 스스로 자기는 나지 않는 것들을 더 좋게 만들어서 쓰게 되죠. 신농 본초경 집주에 산수 본초 신라의 약재가 소개되지 않는 이유는 약재가 없어서 못했다. 왜? 우리는 풍기가 유명한 삼이지만 한국 사람은 알지만 고구려에 원래 좋은 삼들이 있다 보니까 중국에 거기까지 갈 이유가 없었던 거지, 신라까지. 법사방에 보게 되면 법사 비밀방, 우리가 법사방이라고 하는데 여기 말벌의 봉소인 노봉방 알죠? 예, 말벌 집
말벌집을 가지고 썼다는 게 신라시대 나와 법사방이. 그 다음에 예, 약물학이 발전하여 약물의 종류가 더욱 풍부해지고 국가 차원에서 약재를 관리하겠다. 전에는 개인들이 약재를 관리했지만 이제는 국가가 최약사라는 걸 고려시대에도 약사 관리를 했잖아요. 삼국에서도 여기 신라에서도 약사들을 모집을 해서 국가에서 관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좋은 약들은 일단 왕한테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일반 약들을 분류를 해. 증상별로 분류해서 약을 쓰는 거기에 이제 보게 되면 체계적인 의사의 양성을 언제 했다? 네, 신문왕 때 했다. 네. 자, 고려시대. 고려시대는 최고의 의료기관, 전의사, 봉의사, 이렇게 해가지고 귀족 지배층들의 건강을 해주는 그런, 아까도 했지만, 왕한테 좋은 약재 올리듯이 귀족들이 분류해서 쓰게. 네. 자, 그래서 서민을 위한 치료시설. 동서, 대비원 또는 해민국, 해민, 우리 조선시대 해민국 나오는 거 보셨죠? 네, 그런 것. 여러분들이 TV의 영향이 굉장히 그 약의 그 역사에 대한 지식들이 높을 수밖에 없어. 의학교육제도도 확대되어 있다. 언제? 과거제도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의료도 뽑고, 그 다음에 의사들, 어의를 의사들 뽑아서 어의라는 제도를 만들고, 여기 보면 고려시대 때 구선, 활인, 식빵, 한약, 구급빵, 많은 의사 중에 현존되어 있는 이런 의사들을 보고 있어요. 엊그저께 제가 제기동에 갔는데, 제기동에 그 거창당 옆에 그 사람이 거창당 사장이 하는 박물관이 있어요. 옛날 오래된 그 돈이라든가, 엽전, 고서, 그 다음에 고화, 고탱화, 옛날 거다. 근데 탱화를 하나 구했대. 근데 자기가 인터넷에서 탱화를 공개한다고 해서 가서 이렇게 봤더니 그걸 판매한다고 해서 얼마에 팔려고 물어봤더니 보통 한 1억 정도 달라고 그랬대. 옛날 그 사람은 조선시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고려시대 거라는 거예요. 고려시대 탱화인데 왜 1억에 파냐고. 좀 더 올려서 팔지 그랬더니 아 당신이 어떻게 하냐고. 내가 대가인데. 그러니까 대가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사겠다. 1억 주고 내가 사겠다. 그럼 경매해라. 그래서 경매를 해가지고 그걸 1억 2천 주고 사갖고 왔어. 그런데 그걸 갖고 자기가 연구를 해도 고려 건데 자꾸만 조선시대 따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유명한 탱화 전문가가 있으세요. 한국대학교 교수님. 그분한테 가갖고 얘기를 한 거야. 교수님 감정 좀 해주세요. 네가 이거 어디서 구했냐. 이걸 구하려고 했는데 결국 못 구했는데 네가 이거 어디서. 그러니까 그거 옛날에 본 사람, 고려 때 거라는 걸 본 사람이나 그걸 감정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모르니까 감정을 못한 거지. 근데 그게 그저께 만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물어봤더니 그게 강남의 작은 빌딩값이랑 똑같다. 아니죠. 그렇죠. 200억 이하. 1억 2천 주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서 거기 가니까 막 공사를 해서 무슨 공사 했더니 그 CCTV 그다음에 적외선 나가는 거 그걸 19개를 추가로 16개 달았는데 추가로 또 다는 거. 그리고 외부에서 조금만 진동만 탁 줘도 혹시 옆집에서 뚫고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진동하는데 센서까지. 그러니까는 그 바람만 살짝 불어도 윙윙 하고 울리는 거 그 집. 내가 왜 그 집을 갔냐면요. 작년 겨울에는 황학동 있잖아요. 거기에 내가 가끔 가서 이제 여러 가지 고소도 저도 이제 책본을 하고 이런 것도 혹시 있나 하고 그걸 갔는데 거기서 그 친구가 13권짜리 책을 샀는데 그것도 권당 37만 원씩 줬나? 13이니까 한 500만 원 정도 줬겠지. 근데 그걸 사갖고 감정을 했는데 그게 2억 7천만 원 나왔어. 2억 7천만 원. 그러니까 돈을 떠나서 그 국보급도를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덮어놓고 버리지 말고 갖고 와 저한테. 내가 싸게라도 날 줘. 그러면 내가 아니 이런 것들은 필요하거든요. 내가 강의를 다니면서 혹시 옛날 고전 의학서가 있으면 좀 달라. 내가 연구를 할 일이 있어갖고 돈을 떠나서 나중에 내가 연구와 카피해서 나 다시 돌려줄 테니까. 지금 몇 가지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 자, 18세기 이후에는 이자마 선생 이제 조선 말에 이자마가 한 게 동원 수세 모원을 했는데 거기에 사상체제를 만들게 돼요. 자,
이재마 선생은 단연간의 임상실무와 학문연구로 해서 1894년 동의수세보원, 동의수세보원을 저술해서 사상의학이라는 독창적인 의학을 수립을 하게 된다. 일본 식민통치 1910년 이후에 36년간 의료제도와 한의학이 말살이 돼버려요. 그래서 1960년대 말에 박정희 대통령이 영관급 이상들한테 친구사 자격증을 시험을 보게 해요. 그래가지고 막초, 친구사, 너는 구사, 너는 침사. 그래서 침구사를 64년대 그걸 막아버려요. 그 이후에 침구사라는 제도가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돌파리만, 돌파리가 유명하지. 돌파리만 엄청나게 양성을 하게 됐죠. 그래서 한의학이 무너지게 돼요. 그러다가 70년대 말에 연속극에 한의사라는 게 나오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한의학이 쉽게 갈 수 있는 의학, 의사보다는 쉽게 시험을 볼 수 있었어. 그 당시에는 70년대 말에. 그래가지고 공부 웬만큼만 하면 한의사, 한의대를 들어가게 됐어. 근데 너무 쉽고, 그 다음에 쉽게 졸업하고, 응. 왜? 한의사를 빨리 양성을 해야 되니까, 네, 쉽게 한 거예요. 80년대 초까지 한의사가 쉽게 됐었어. 네. 그러다가 한의사로 애들이 쉬우니까 왕창 몰리는데 학점이 막 올라가. 그러니까 서울대, 의대 또는 법대보다도 경희대, 한의대생들이 점수가 전국 톱10 10명 안에 들은 애들이 일로 다 오고 있어요. 왜? 한의대가 여기밖에 유명한 게 없다 보니까 서울대로 안 가. 그래서 여기서 머리 좋은 애들이 막 몰려가지고 졸업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인기가 된 거야. 그때부터 한의사가 또 이제는 넘치는 거야. 너무 많이 배출을 했어. 왜? 그 부산 도미대라든가 뭐 기타 뭐 경남에 그러면 대전대 막 이런 데 한의대를 막 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의사가 원래 2,000명이면, 1년에 2,000명이면은, 한의원이 500개가 새로 생기고 한 300개가 죽었거든, 옛날에. 근데 지금은 300개가 생기고 400개가 죽어. 왜? 의사들이 자꾸만 한약 먹으면은 돌아가신다고. 한약 먹지 말아요. 막 그러다 보니까. 자, 이제 허브 얘기를 좀 해야겠는데, 시간은 없고, 한 대까지 하자고요. 자, 허브는, 숙면에 도움을 주는 허브 식물 라벤더, 로만 캐모마일, 그 다음에 스피어민트. 근데 여기 보면 라벤더도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 어떤 분이 내가 라벤더 가니까 그거 말고 저거 있잖아. 누가 모르나. 단기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외단기, 일단기, 참단기, 단기도 여러. 근데 단기 하나만 가르치지 그거 다 가르쳐줄 수는 없잖아. 근데 강론에 들어가면 하나하나 다 가르쳐줘. 네, 여러분들이 내가 10전 내보탄 강의 한 가지 하면 그걸 다 얘기를 해준다고. 네, 그 시험, 그 내가 그, 거기 인터넷 들어가면은, 네, 유튜브나 그런 데 들어가 보기 나와 있어. 한번 보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 근데 여기에 로만 캐모마일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 캐모마일이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은 그거 카모마일 아니에요. 그거 말장난 하지 말라니까. 캐모마일이라 카모마일이라 똑같은 소리예요. 어? 네, 그 다음에 스피어민트. 어떤 사람은 스페어민트래. 그거나 이거나 똑같다니까. 민트 종류야. 네, 민트 종류. 그 다음에 파파민트도 있고, 민트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죠? 네. 자, 다음에. 네. 다음에는 소화를 촉진시키는 허브 식물. 네. 스페어민트, 애플민트, 페퍼민트. 민트가 많다고 그랬잖아. 멜로. 그 다음에, 점은 캐모마일, 레몬, 그레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 자, 다음에 피부미용에 좋은 허브 식물. 그래서 레몬그레스나 러비스, 로즈메리, 그다음에 서양 토플, 그다음에 제나륨, 컴프리, 펜넬. 요거는 주로 우리가 피부 청정 효과에 좋고, 피부 보습에 좋고, 피부를 부드럽게 해주는 효과가 있고, 수렴 받아주는, 수분기를 받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 피부 조정 효과가 있다. 자, 네, 어떻게 쓰느냐고. 예. 네. 자, 요게, 얘기 잘, 요거를 차로 우선, 여러분 차로 끓여 마시는 방법. 이제 쓰는 방법 책에도 있지만 쭉 해놨어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없으면은 다시 또 내가 설명을 해도 되니까. 네. 차로 우선 해서 드세요. 어떻게? 네. 구람수 몇 구람 그거 따지지 말고, 있잖아. 이파리 있죠? 이파리 있으면 가장 적정한 양이 3g. 그 3g을 5명이 3회 정도 먹을 양.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 차 마실 때 여러분들이 많이 마셔요, 조금씩 마셔요? 그렇죠. 대개 보게 되면은 차라고 하면 차 도를 아시는 분들은 원래 요만한 조그만 잔에 천천히 마셔요. 맨 처음에 찬물을 끓여서, 뜨거운 찬물을 끓여서 차 기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서 찻잔을 따뜻하게 젖힌 다음에 싹 씻어내고, 그때부터 찬물을 반씩 나눠서 훌쩍훌쩍 마셔요. 이거를 소주 마실 큰 입에 타는 게 아니라 푸르륵푸르륵 소리는 내지 간단하게 얼른 마셔. 혀 밑으로 넣어서 차를 음미합니다. 차는 옛날부터 차도라고 있는데, 손을 받쳐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차는 마음을 정화시켜주고, 그럼 내가 조용할 때 마셔요. 아, 막 어디 가야 되는데 차 한잔 빨리 먹고 가, 그건 아니고. 야, 차 한잔 빨리 먹고 가, 그건 아니고. 차라는 것은 둘이서 충분히 대화하고 힐링할 수 있는 상대를 갖고 내 모든 걸 쏟아내고 깊이 있는 얘기할 때 차를 마시는 거야. 급할 때는 커피 한잔 마시고 그냥 가. 진짜 내가 힐링시키고 마음의 평정을 찾고 피부도 이쁘게 하고 하려면 천천히 너도 한잔 나도 한잔 시계 보지 마. 아, 예를 들어서 오전 9시부터 밤 6시까지 앉아서 차 마실 시간, 그 정도의 여유를 갖고 해야 돼. 그걸 갖다가 우리가 풍요라고 그래요. 바람 품자, 앉을 여자. 풍요롭게 해서 서히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차의 예도고 다도고 나의 여유로운 차의 문화. 자, 차로 하는 방법이 있고, 요거를 오일을 내서, 오일로 아로마 오일법 있죠? 그런 식으로 오일을 내가지고, 오일을 내서 뜨거운 물에다가 한두 방울 따라가지고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보셨죠? 예, 오일로. 오일을 갖다가 머리가 아프면 머리에다 찍고, 피부가 안 좋으면 피부에 바르고, 오일로 뽑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거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제가 차요법으로 하십시오라는 말까지만 했죠. 됐죠? 자, 다음에는 예, 모발에 효과가 있는 허브. 예, 요것도 금전화, 노즈메리, 루바브, 그 다음에 마늘, 예, 멀레인, 세이지, 소프잇, 이런 것들이 다 머리에, 모발에 좋은 건데, 아까 얘기했던 술에 담아서 하자. 내가 초반에 얘기했던 게 그냥 한 게 아니라 다 영양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성초 넣고 녹차 넣고 소염 넣어서 하라는 거랑 같은 거라겠죠. 그것도 미국 사람들은 한국의 한약에 그런 것들 들어가면 허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예, 허벌 또는 허브, 예, 또 얼브라는 또 말도 쓰게 되죠, 영어로. 이용 부위는 금전화 같은 경우에는 꽃, 그 다음에 로즈메리는 잎과 화수, 예, 몸 전체 다, 그 다음에 뿌리, 그 다음에 인경. 요게 앞에 보면은, 예, 요거 인자 있잖아요, 요 인자. 예, 그게 어자가 들어가 있어요, 고기 어자가. 약간 냄새가 난다. 인경이 뭐냐, 줄기부터 시작해서 다 잎까지. 자, 그 다음에 꽃.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머리색을 맑게 한다, 금전화라는 게 우리나라 꽃이야. 네. 이게 머리색을 맑게 해. 머리가 뻣뻣하고 탁하고, 네, 그렇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모발에 힘이 없어서 이렇게 부드럽게 되셨는데, 네, 이렇게 차를 드시면은 모발이 윤기가 나는 거예요. 맑게 한다는 얘기가 그런 뜻이죠. 네. 다음에 네, 마늘은 인경. 인경, 마늘 보게 되면은 안에 그 마늘 속에 보면은 씨가 질게 마늘 대가 들어가 있어. 줄기. 그의 줄기. 그 속 안에 있는 줄기. 겉줄기가 아니라 마늘 속에 있는 줄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겉에 있는 마늘을 먹지만 그거는 우리가 빼내가지고 그걸로 마늘로 실험해서 마늘 마스크팩도 만들고, 마늘 그 저기 약도 만들고, 예. 거기서 뽑아내가지고 인자를 배양시켜가지고 발효액을 또 만들어내서 많은 치료를 해요. 네. 마늘 그 뭐야 톡수법 해가지고, 그 톡수가 뭐예요? 독을 네.
마늘 톡수법, 그 몸에 있는 독을 제거하는 방법,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인경을 씁니다. 자, 멀레인이라는 꽃을 가지고 사용하고, 요거는 머리색, 이거랑 똑같이 맑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세이지라는 것은 양모, 모발에 영향을 준다. 양모. 네, 양모. 양털이 아니고, 영향을 준다. 그래서 머리색을 좋게 해준다. 그리고 소프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모발을 깨끗하게 해준다. 모발이 거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기름기 많고, 비듬 생기고 하는 것들을 없애준다. 다음에, 외무두, 이건 잎을 사용하고, 캐모마일, 이건 뿌리, 주로 머리카락과 두피의 건강하게 해준다. 자,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예, 요 18번까지만 하고, 다음에, 마저 또 해드릴게. 제가 오늘, 금천에, 아까 얘기한 것 같이 2시까지 가야 되거든요. 한 40분 정도 가야 되니까, 50분. 자, 그 다음에 캡틴잎, 예, 그 육모, 육모, 모발을, 육모는 모발을 키워준다, 자라게 해준다, 이거예요. 예, 교육할 때 육자야, 육성할 육자. 예, 그 가려움 방지시켜주고. 캐모마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그 건강에 두피를 같이 요거 캐드리밀이랑 캐모마일을 같이 쓰게 되면은 머리를 굉장히 축소시켜요. 제가 머리에 관심이 많아요. 왜? 머리가 빠지니까. 근데 저희 아버지는 머리가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근데 내가 외탁을 했나 봐. 머리만. 예. 머리는 외탁을 하고 머리 색깔은 또 진탁을 했어. 아버지가 또 백발이셔요. 저 28부터 쉬기 시작했으니 오죽 속상했겠어. 나는 까만 머리만 보면 굉장히 부러웠어. 난 염색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왜 염색을 안 했냐면 아버지가 염색하면 눈 나빠진다고 하지 말래. 어릴 때부터 그 얘기를 하셔갖고 안 했어요. 근데 나이를 먹으니까 사람들이 머리카락 멋있다고 자꾸 물어서 요즘에는 더 이러고 다녀. 자, 마조람. 컴프리 알죠? 컴프리. 예, 컴프리. 컴프리 부르세요. 마야 마. 컴프리가 마. 그래서 양말, 양말, 컴프리 양말, 속옷, 여자들 랭대아 있는 사람 컴프리 팬티 입으면은 건강해진다고 그래서 속옷, 러닝, 양, 아니, 그 무좀 없애고 발냄새 없애려고 컴프리 또 쓴다. 양말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많이들 쓰죠. 모르시는 거야? 알면서 가만히 계시는 거야? 몰랐어요? 아, 그렇구나. 자, 건성 머리카락, 두피 건강하게 해준다. 예. 근데 박하류. 박하류, 아까 무슨 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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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박하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가지고만, 뭐,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니까. 자, 거기 보면, 금전화, 레몬밥, 라벤더, 그 다음에, 서양 토플, 레몬그레. 여러분들이, 허브는 가깝게 보이지 못해, 그죠? 제가 여기에 영상도 다 띄워, 그러는데,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시간 나면은, 허브 하우스로 한번 가보세요. 저는 어디에 자주 가냐면은 저희 사람이랑 둘이서 시간 나면은 산정호수라고 아세요? 예, 예, 예. 아니 가평이죠. 철원. 예, 철원. 예, 철원인데 거기 산정호수에 이제 거기를 가끔 가요. 거기서 일부 거기에 이제 한국 화약이 거기에 콘도미엄이었어.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콘도미엄에서 1박을 하고 산정호수에 올라가. 가을에는 갈대가 굉장히 멋있고, 봄에는 봄꽃들이 이쁘고, 그리고 머리 식히는데 좋고, 호수가 있어서 한 바퀴 띵 돌면은 지금도 잘 해놨더라고. 옛날에 제가 군에 있을 때 거기서 유격훈련을 했던 곳이에요. 백운산 그쪽을 내가 많이 다녔던 곳이야. 그래서 그쪽을 내가 잘 알거든. 명지산 그쪽, 사실 이쪽 산을 많이 돌아다녀. 네. 그래서 거기서 그 산정호수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허브하우스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차 한잔 마시고 한 2시간을 축치고 앉아있는 거야. 우리 사람 빨리 가자 그러는데 나는 빨리 안 가. 왜? 그 차를 마시기 위해서 난 거기를 갔는데 빨리 갈 일이 못도록 길을 쓰고 차를 끌고 거기 갔냐고. 놀러 갔는데. 우리 사람이랑 이제 우리 사람은 빨리 가자 적어보자 적어보자 그러는데 나는 그 차를 마시기 위해 가고 우리 사람은 돌아다니기 여자들은 자꾸 돌아다니기 좋아하더라고. 혼자 돌아갔다가 저기서 만나자. 그 놀이터도 있어. 애기들 막 이거 막 타는 것도 있고 막 손주를 딛고 한번 갔는데 그러면 그거 타는 거 걔 타라고 그러고 나는 차 마시러 가려고 했더니 애 그냥 하나라도 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결국은 그날은 차를 30분밖에 못 마셨어. 여러 가지 차를 내가 시켜서
돈이 들더라도 왔으니까 풍요로운 마음으로 한 잔씩 하고 그러고 데리고.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했고, 로즈메리나 아티초크, 타임, 금자나 크레송 같은 경우에는 전촉, 전체를 다 쓰는 건데, 탈모 방지미 두피 건강 좋다. 네, 차로 끓여서, 보리차 끓이듯이. 그래서 끓여오는데 어떻게 끓이냐면은 맨 처음에 씻어내. 싹 씻어가지고 씻어서 그 물을 쭉 빠뜨리는데 대신에서 마른 걸 쓰는 게 좋아. 생거지만 물기를 완전히 빼. 네, 탁탁 털어서 빼드나 뭐야. 이렇게 해서 물기를 완전히 뺀 다음에 네, 다시 한번 헹궈. 그리고 물을 한번 또 해. 자, 두 번 했죠? 네. 그거 하기 싫으면은 맨 처음부터 식초물에 담가서 해요. 네. 꼭 두 번 일 시키죠? 미안해요. 내가 그런 강의 시간을 했잖아. 부정적인 거 먼저 하고 긍정적인 거 나중에. 그렇게 해서 바짝 말른 거, 식초물 씻은 거. 네. 자, 식초물로 씻은 다음에 맹물로 한번 헹구셔야 돼. 이렇게 한 다음에, 자, 말른, 다 바짝 말렸죠? 그거를 넣고 3g이에요. 3g이라고 그랬어. 30g을 해놓고 10번 쓰면 돼. 말려가지고. 열을 먹으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끓는 물에다가 이걸 담아. 끓이는 게 아니라 담아. 울궈내는 거. 그래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물을 끓여서 거기다 또 붓고. 됐죠? 그래서 3번을 해서 5명이. 물기를 없애야 돼. 바짝 말리는 게 아니라 물기만 없어도 돼요. 근데 그거 해놓고 다음날 왔어. 상관없어요. 바짝 말라도 상관없어요. 어떠는데 하루가 지났는데도 계속 물기가 있어. 물기는 빠졌는데 물기가 있어. 그거 쓰셔도 돼요. 사실은. 물기만 빼라 이거. 됐죠? 또 질문 있으세요? 자, 다음에 만나는 걸로 하고. 전화번호요? 전화번호 알아서 뭐 하시려고? 아, 제 전화번호는요, 6822-6077번이에요. 질문 없는 걸로 알고요. 수고하셨고요. 휴식을 못 줘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휴식을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